수원시의 청소년과 청년 인구는 48만 명이 넘습니다. 전체 인구 120만 명 중 40%를 차지하고 있는데요. 청년과 청소년들의 아지트가 되어줄 공간이 수원시 영통동에 문을 열었습니다.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수원시 영통동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. 청소년 전용이었던 공간이 청년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변신했습니다. 영통 청소년 문화의 집 1층에 문을 연 청청스퀘어는 수원에서 생활하는 청년과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다목적 공간인 청청스퀘어에선 여러 활동이 가능합니다. 최대 8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여기 올랩에선 소규모 회의나 모임이 가능하고 컴퓨터와 복합기가 설치된 OA 공간에선 인쇄와 스캔, 재본까지 할 수 있습니다. 자유 공간인 데크 공간에선 독서와 게임 등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오픈형 카페도 마련돼 있습니다. 수원시는 청청스퀘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. 특히 청년들을 청소년의 멘토로 연결해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. 청소년, 청년, 법적 기준으로 보면 한 45만 됩니다. 50만에 가까운데 청청스퀘어가 그 지친 친구들, 지친 청소년, 청년들이 좀 즐겁게 소통하고 즐기고 함께 만나는 그런 공간으로 좀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는데요. 19일에 문을 연 청청스퀘어는 평일 저녁 9시, 주말엔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. 이용 예약은 수원시 청소년 청년재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.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.